자, 화이팅! 갑시다. 오케이. 오늘은 연운 스타트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덱보다는 아이템 위주라고 볼수 있는데, 성배가 총 3명에게 주문력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장군까지 가서 광역 딜러 녹이는 성배 대장군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한번 리롤 굴릴만 하나? 이거 진짜 굴릴만 하거든. 농담이 아니라. 탐켄치 하나만 찾으면은 떡상이거든요? 이거죠. 초반에 2-1에 3행운 받는 거는 여러분 국룰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고 갑시다. 그렇지. 아, 너무 세게 맞아. 운명 같은 사랑 못 참지. 오호, 장갑까지. 뭐하지? 아, 뭐하지? 어렵네. 일단 행운을 연패를 쭉 타죠. 연패 뭐 꼴등하면 꼴등하는 거고 묶고 더블로 가. 내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뚜벅맨님 그거 봤거든. 뚜벅맨님의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12연패를 했다. 12연패 보상에 흥분하지 않을 수 대반에 없었다. 이걸 보고 흥분하지 왔단 않을 말이야. 수 아, 씨. 그거 한번 보니까 나도 12연패가 매려운 걸 어떡해. 아, 큰일 났네. 이 정도면은 괜찮아. 피 66, 5연패. 좋아요. 암살 살려봐. 암살 넣자. 암살로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메이킹 해보자. 아니, 왜내 방송을 몰래 보는 거지? 연패를 해야 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 불안하다. 아, 제드까지만 잡지. 이걸 못 잡네. 무슨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 야, 모르고 레벨업 한번 더 눌렀어. 그냥 레벨업 한번 더 놓을게요. 이거 너무 세냐? 아, 근데 HP 보관해야 돼요. 이기면은 그게 운명이야. 아, 여기 진짜 약해. 아, 진짜 양아치처럼 약하다. 6대 장군은 맞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라도 넣어두지. 와, 이걸 약하게 줬어. 아, 8연패. 총검으로 하나는 처리를 해야겠는데. 두번더 진다고, 뭐, 나라가 망하고 그러냐? 두번더 진다고 해서 무슨, 막,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슬슬 좀, 뭐좀 챙겨둘까? 성배 하나는 챙길만한 것 같거든? 일단은 암살 누누. 일단은 누누가 날라가서 먹으면은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복원을 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게 치명타가 야무지죠? 그러면은 거하게 세게 맞는데? 와, 너무 아프다. 자, 다음 턴에 7렙이에요. 그냥 시바나랑 누누 2성 찍고 싸움꾼 선바짝 뽑아가지고 이겨야겠는데? 다음 이제 4-1에. 야, 어쩌면 여기가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아닌가? 8렙 가면 진짜 20골드밖에 리롤 못해. 근데 갈래. 그것이 약속이니까. 누누 2성? 이 정도면, 어떻게 한번 이길만한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강하지 않나? 일단 이겼거든? 일단 이겼는데, 야물딱 지죠? 아, 여기서 근데 보상이 문제인데, 아, 진짜 좋은 것좀 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좋은 것좀 주세요, 제발. 자. 오, 예스! 오, 예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거지! 이 느낌이지! 잠깐만. 야, 이거 유지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잠깐만! 인피 올려! 보장 올려! 잠깐만, 돈이 없어, 근데. 아, 삼살. 따봉. 아, 포온에 적용 안 됐어, 설마? 아씨, 포온에 움직여.
하지만 뭐 핸디캡이라고 해두죠. 가볍게 이겨줍니다. 잠깐만, 오케이. 10짜리 10짜리면은 레벨업 할 수 있나? 아 미쳤나봐. 야 이게 뭔 조합이냐? 아 이거 뭔 조합이냐? 아 이거 말이 돼? 싸움꾼이 앞라인을 책임져주고 뒷라인은 암살자가 들어가서 녹이면은 이거 사기 맞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앞라인과 뒷라인 야물딱 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암싸움꾼이라고 들어보셨나? 어마무시하죠 이거. 이거 못 막습니다. 일단 비싼 거 먹어. 세트! 오 마이 갓스! 오 쉣! 오 마이 갓! 잠깐만 빼. 빼? 잠깐 이거 싸움꾼이지. 잠깐만 이거 빼. 아 잠깐만 이거 조합이 이상한데? 나 이거 무슨 조합이냐 대체? 아 이거 조합이 이상해. 아 이게 이게 조합이 아닌데 원래? 뭐가 이렇게 이상하지? 니코? 아 여러분 이 조합으로 질 것 같아요? 이거 니코 안 써도 돼. 이거 이 조합으로 지면 버그야. 야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지. 겨우 니코 두 개로 아 세트 이상 만들 생각하다니 당신은 떼십쇼. 부끄럽습니다. 뭔 조합이냐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조합인데? 뭐지? 오케이 11에 어서 오시고요. 세트 한번 박으면 일단 다 끝나긴 하거든? 아 이거지. 세트의 체력이 낮다 암살 세트가? 그러면 싸움꾼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게임이지. 아주 이지하죠. 롤체가 재밌긴 해. 오 도장. 자 애니 총검 넣어. 한 판만 더 이렇게 가자. 일단 여기를 겨냥하고 배치한 건 맞거든요. 11을 업어치기 하려고. 때려줘. 나 맞는 거 좋아해. 아 그렇지. 충분히 시간 벌어와. 그렇지. 쉬워. 1등 생각보다 쉽게 이겼어. 아주 좋아요. 자 보상 먹고 여기서 한번 랩업 땡긴다. 32원 땡길만해. 그래서 좀 한 번만 이렇게 가고 다음 턴에 리롤하자. 그래요. 아 맞아 여러분, 암살 세트한테는 총검을 넣는 게 극딜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땡딜 템 박는 게 제일 좋아. 거기다가 암살 세트면은 인피 데미지가 어마무시해가지고 딜 템이 맞아요. 아 이게 참고로 시너지가 너무 많으면은 왼쪽 시너지 창이 안 뜹니다. 지금 시너지 과포화 상태라 안 뜨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아 성배 나왔다. 야 이거 한 번 더 쓰자. 야 삼성배인데? 야 이거 어떻게 성배 3개 못 받게 하나?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나 이거 성배 손실나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뭐야. 아 불편해. 왜 그래요 대체. 성배 3개 받아야 되는데 망했네. 오쉣 뭉친 배치 무서워요. 세트야 궁 거기다가 아닌데. 그렇지 거기다가 맞지. 궁 거기다가 쓰는 게 맞지. 일단 다음 턴이나 다다음 턴에 좀 갈아줄 예정입니다. 그렇지 이제 투루뎀 암살 투루뎀 미쳤고요. 하지만 승배는 못 참지. 이번에 이제 이거 좀 팔아줄게요. 아 아쉽지만 나가요. 아 아쉬워요. 아씨 생각보다 세트가 안 뜨네. 아이고 성배 넣어야 되는데. 도장을 아 이게 도장을 넣기가 애매한데. 나무정령 솔도 1티어 덱이라고 하지만 어 잠깐만 얘들아 투루뎀
세트 니코 쓸래 빼십쇼. 야,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지. 겨우 니코 두 개로 아 세트 이상 만들 생각하다니 당신은 떼십쇼. 파동? 여기까지 맞아. 파이 시바 맞았어. 팔 싸움권 사람 살자. 인조만 맞냐? 나 죽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일단 우승은 해야겠어. 일단 자시고 우승은 해놔야겠어. 우승 안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저는 겁쟁이가 맞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판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른 나왔다. 나 이거 리롤하면 찾을 게 없는데? 와, 너무 이쁘다. 성배 두 개 받고 직후 두 개 받은 세트에다가 솔라리까지 주면 너무 이쁘다. 와우. 총검을 잠깐만 카타한테 대충 주죠. 어고, 나는 탱킹도 완벽하고 딥라인 암살까지 완벽한 덱이라 질려야 질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무적이 아닐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눈우 겹치나? 아, 눈우 겹치네. 잘해야겠는데? 일단 나무솔은 이겨야 되거든. 여기한테 아까 져가지고 꿀밤 몇 대 맞으면 죽긴 해. 아, 희망 바사삭. 어색한 전사니 희망 그냥 바사삭. 오케이, 들어가시고. 날 이길 순 없어. 눈 이거 바꿔 성배. 아, 선봉대 3이라라서 설마 지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성배 바꿨는데 다시 똑같이 집어넣었어. 아닌데, 여기한테 내가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트가 있는데 진다고? 아! 제발! 오! 말도 안 돼, 진짜! 어, 어떻게 이걸 지냐고! 아니, 이거 진짜 지는 거 에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지냐?